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6월평가 선택과목 기하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3점짜리 문항들 전부 다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4점짜리 28, 29, 30세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초점이 F와 F'이고 장축의 길이가 2A인 타원이 있다. 타원의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꼭지점과 한 초점을 지날 때요. 상수 A 값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아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만, 쌤이 그림을 다 그리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좀 관찰해 볼게. 첫 번째들아, 타원이야. 그런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원이, 원다 그릴 필요 없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한대요. 원의 중심. 그리고 두 번째. 나이 원의 중심은 일단 초점을 지난대 그럼 이 타원의 초점이 두개 있겠지? 그래서 나한테 F와 F'이라고 중간에, 그럼 여기가 F'이다 라고 잡아주면. 아, 여기를 F라고 잡아주면 여기가 F' 정도 된다 라고 잡으셔도 괜찮죠?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거저 원이 여기를 중심으로 할때이점 지나고요. 두 번째. 얘들아, 아래서 두 번째 줄 다시 봐. 원이 이 타원의 서로 다른 두 꼭지점과 한 초점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또한 뭐가 되셔야 돼? 타원의 꼭지점 되셔야지. 그러면 들 타원의 꼭지점이 되니까 여기 초점과 초점의 딱 중점. 여기를 중심이라고 잡아서 내가 축 같은 느낌으로 x 축 하나를 그려주고 y 축 같은 느낌을 한번 그려볼게. 뭔가 그림이 이상하네요. Y축 같은 느낌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려봤어. <laughs> 그러면 여기가 원점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한테 반지름 길이가 1이고 장축 길이가 2이다 라고 준 거지. 그럼 여기를 내가 타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A야. 맞아. 두 번째, 나 여기 길이가 a면 여기 꼭지점과 여기 초점을 이은 이 길이 또한 나 지금 얼마인 거 알아? a인 거 알지? 이 길이 a. 막대기 같은 느낌으로 이 막대기를 쑥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 a인 거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 여기를 기준으로 반지름 얼마짜리라고 줬어? 1짜리라고 줬어. 그럼 여기가 중심인데, 원이 여기도 지난다라고 준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이 간격, 얼마 되셔야 돼? 1 되셔야지. 그 다음, 이거 확인해봐. <laughs> 이 길이야? 중심이야? 원은 여기도 지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얼마야? 1 되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이 길이가 1인데, 여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이 길이 A잖아. 이 길이도 A니까 이 길이도 A지. 그러면, 쌤, 얘만 지어주고, 이렇게 표현해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에다 이 길이 얼마야? A야. 그런데 전체 길이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 보라색 이 길이는 얼마 돼야 돼? 1백 2 돼야지. 그래야 전체 반지름 1 되는 거니까. 이해되지? 그럼 생각해봐. 내 눈에 직각이 보이는데요. 직각 삼각형 두개 보이는 거 맞아요? 직각 삼각형 두개 보이는데 나한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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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다 줬잖아 피타고라스 두번 써야지 따라서 나는 왼쪽 삼각형에서 노란색 제곱 표현할 수 있지 제곱에서 제곱 빼면 얘 제곱이야 오른쪽에서도 얘 제곱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제곱 제곱 뺀게 제곱 제곱 뺀 거랑 어떠면 돼? 같으면 되죠 따라서 우리의 계산이야 피타고라스 두 번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제곱에서 제곱 빼주면 1백예 a 제곱 되고요 여기서 제곱에서 제곱 빼주면 A제곱에서 1 0 a 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 맞지? 두 값이 서로 같으셔라. 정리할게. A제곱, A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2A 되면서 마이너스 1된다라고 잡을 수 있죠. 넘어가자.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는 빵이다 나한테 만족하는 a값 찾아봐 라고 했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아 근의 공식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만족하는 근의 공식 써주면 짝수 공식 쓰자 a분의 1, 마이너스 b프라임 브라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a가 길이잖아 마이너스일 수는 없지 그래서 플러스 잡아주면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3번 되는 문제 이렇게 관리만 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이고.